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궁금한 것에 대해 조사하는 Y팀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지금 여기 우리 모두가 평평한 길을 걷다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가 평평한 길을 걷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저희가 찾고자 하는 평평한 길은 제3세계 국가들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입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희도 처음 이 사진을 접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아서 남겨진 음식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아직도 많은 나라들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계속해서 기아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단 몇백 원, 몇천 원 때문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 기아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아이들로 약 5분의 1이 5살이 채 되기 전에 죽어갑니다. 겨우 살아남은 아이들도 태어난 후 2년 동안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되지 않아 쉽게 질병에 걸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기아 문제가 특히 심각한 국가들로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14명은 문맹, 20명은 영양실조, 24명은 전기부족, 17명은 깨끗한 물 부족에 시달립니다. 세계는 점점 부유해지는데 왜 빈곤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빈곤은 과연 사람들이 게을러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저희는 세계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라는 책을 읽고 저희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는 가난한 나라에 대한 편견,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내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이 책에서는 다른 가난에 관련된 책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다른 책들은 가난에 대한 내용만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저희가 선정한 이 책에서는 가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 방안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아닌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해결 방안을 저희는 발표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로 가는 Y뉴스 손석희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중동, 남미와 같은 빈곤 국가들에 대해 원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원조로는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해결 방안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박수빈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의 한 바닷가 마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통나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보면 싱싱하고 풍성한 생선 요리를 먹을 것 같지만 사실 이 나라 어부들은 이렇게 딱딱하게 말라서 살이 거의 없는 생선을 먹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중국 어선들의 고기잡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메룬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독점 허가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바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선진국의 원조가 중요한 것일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고향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권리가 아닐까요? 이상 Y뉴스 박수민이었습니다. 네, 최근 IT에서 한 아이가 진흙 쿠키를 먹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었는데요. 한때는 쌀 수출국이었던 IT가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창명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IT는 쌀 수출을 할 정도로 농업이 성장한 국가였지만 1980년대 국제통화기구 IMF의 돈을 빌리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IT 정부에 쌀 시장을 개방하라고 강요하였고 그로 인해 농업이 모두 기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많이 주는 미국과 가격 경쟁에 밀리면서 IT 농부들은 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에서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의 가뭄이 닥치자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쌀값이 올라 IT 사람들은 이러한 진흙 쿠키를 먹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상 Y뉴스 기자 김창명이었습니다. 네, 하루빨리 세계 빈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가들이 가난해진 이유는 아프리카 대륙에 끄어진 국경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족 경계선과 다르게 끄어진 국경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대륙은 제국주의 유럽 국가들의 침략과 약탈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침략과 약탈은 기아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역사적인 원인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화로 인해 선진국의 기업들이
가난한 나라를 상대로 사업을 하며 돈을 벌고 가난한 나라에 보호무역조차도 없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러 국제금융기구가 앞장서서 빚을 진 나라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세계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라고 위협하였지요.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카메론의 앞바다나 아이티의 진흙 국회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선진국의 빌려주기식 개발 원조가 아니라 그들의 처지에 서서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또한 북반구와 남반구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보호정책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로부터 기아 문제는 가장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난한 나라라고 무작정 기부물품 보내기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지역 시장 경제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빈곤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빈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공정무역으로 생산된 물품을 이용하고 공정여행을 하도록 해야겠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해 잊혀지기 쉬운 사람들에게까지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그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좋은 의미의 원조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나쁜 의미의 원조도 있다니 의외였고 주변만 해도 이러한 기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두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국가나 일반 시민들의 크고 작은 노력으로 하루빨리 기아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Y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